클립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립을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창을 지우겠습니다. 준비된 파일을 샘플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일을 갖다가 첫 번째 파일을 라이브러리 창의 첫 번째, 이거를 전체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컨트롤 A를 해도 다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또, 시프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하고, 마지막 그림을 선택하면은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개별 선택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누리라는 건다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 방법은 그렇고요. 자, 하나씩 갖고 오는 방법, 하나씩 갖고 이그 클리 이제 라이브러리 썸네일을 선택해서 드래그에 가해 이리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썸네일을 선택해서 아래 여기 표시되는 트랙 삽입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 클릭하면, 이 시간 막대포에 있는 데 가서, 시간 막대포를 끈트기어 갖다 놔면,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선택되겠지요. 다음에 아이콘을 끝에 갖다 놔놓고, 요거를 누르다가 드래그 해도 되겠지만은, 삽입이 되겠지만은,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 아이콘을 올리려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드래그 해가 넣는 방법이 제일 편할 겁니다. 네, 이렇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직접 드래그 해야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클릭 길이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창을 지우고요. 자,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림을 클릭하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길이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길이 설정 화면 창이 뜨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부분을 표시합니다. 부분. 다음에는 초를 표시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는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프레임은 1부터 29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길이가 현재 10초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변경하려고 하면 이 길이실 변경 숫자를 초에서 15초 단위로 하게 15로 고치 주면 됩니다. 고치고 주고 확인을 누르다 보면은 이 클립은 15초 길이로 재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창 이미지에서 클릭하고 요거는 선택해서 클릭 길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려면 저는 앞에와 똑같이 창이 뜨지요. 요건 한 5초로 하겠다. 그럼 05로 해주고 확인을 누르다 보면 오늘 길이 5초 단위로 짧아지지요.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선택해서 길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려면 이거는 13초 단위로 해주겠다. 13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려면 길이 변동합니다. 이렇게 클립을 추가해서 클립 길이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클립 순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그림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이미지를 제일 앞에 갖다 놔라고 하면,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제일 앞에, 시작, 맨 앞에 가서 놔버리면은, 이런 메뉴가 뜹니다. 덮어 쓸 것이냐, 삽입을 할 것이냐,
삽입 모든 클릭 이동을 할 것이냐, 크로스 페이스를 할 것이냐, 덮어쓰기는 가져온, 지금 드레에 가져온 이미지 길이만큼 기존 있던 이미지 그대로 덮어, 그 길이만큼 덮어 삽입입니다. 덮어 쓰고, 삽입은, 덮어서 다르게, 맨 앞에 삽입이 되고, 맨 처음에 있던 이미지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죠? 그런 식이고,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은 다른 트랙에 있는 것도 모두 다가 같이 이동돼 봅니다. 예? 뒤로 물러나든지 앞으로 물러나든지 되고, 크로스 페이스는 서로 교차된다 이 말입니다. 요 길이만큼. 그런데 여기서 삽입부터 해봅시다. 삽입하면 들어왔지요? 바뀌십니다. 순서가 바뀌십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걸 이동하려고 한다. 요거를 이동한다. 마우스로가 이래가, 뭐, 마우스로 이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 해보면 돼요. 해갖고. 나머지는 왜 할 것이냐. 그걸 앞을 땡겨야 되겠는데, 뒤에 있는 거 전체를 마우스로 끌고 선택해서 앞으로 쭉 땡겨주면 됩니다. 이 땡겨주면. 예. 그럼 이세 번째 그림을 갖다가 뒤로 갖고 가려고 한다. 제일 뒤에 갖다가. 그럼 뒤에 이래 옮겨 봅시다. 옮기가, 이러면, 막대가, 하나, 그런 막대 생기지. 여기서 놔보면, 네, 요 자리에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두 번째 다음에 갖다 놨겠다. 근데 선택해서 마우스를 꾹 올리면은, 두 번째 그림 끝에다 갖다 놓으면, 파란 막대 신 이때 놔버리면은, 이런 메뉴가 뜹니다. 이런 메뉴는 덮어쓰기는 여기서 덮어쓰겠다 이 말이고, 따듬기 맞추면은, 이 이미지 길이만큼 다 되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서 위치가 정해지겠다. 삽입은 그대로 이어보는 겁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쭉 이어보는 겁니다. 삽입 및 모든 클립 이동은 다른 트랙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이동된다 이 말입니다. 크로스 페이스는 겹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해보면 삽입 됐지요. 자, 그렇지 않고 또 아까 그 자세에서 이것을 여기 삽입을 안 하고 이 드래그 이 갖다 놨을 메뉴에서 덮어쓰기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덮어쓰기. 그러면 이 길이시만큼 그대로 덮어씌우고 내보이던 그림이 덮어씌만큼 길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다음에 봅시다. 또, 이 그림을,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나오면은, 요런, 거기서 뜨지요. 예? 따듬어 맞추겠다. 그 자리, 따듬어 맞춘다는 뭐냐면은, 요 기시 전체 다 하고, 그 클립은, 그 자리에 있던 그림 뒤로 물리치겠다, 이 말입니다. 이동하는 거 클릭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막 원하는 대로 되죠. 근데 이거 마우스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이거 뒤로 갖고 싶으면 뒤로 쭉 빼보고요. 이거를 앞으로 갖고 싶다면 앞으로 쭉 가고요. 앞으로 놔놓고 삽입을 누리려 보면 됩니다. 이거 갖고 이리 쭉 드래그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습을 조금 해보면 어떻다 하는 걸알 것입니다. 그럼 순서 변경하기는 끝났고요. 다음에는 클립 덮어쓰기 바꿉니다. 클립 덮어쓰기는, 보세요. 이 그림을 하나 갖고 보시죠. 이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나왔습니다. 덮어쓰기 하면, 갖고 온 그림이, 이 그림 위에, 그대 참을 말 그대로 덮어씌우고, 기존 있던 이미지는 덮어씌운 자리만큼 양보한 대신에, 남은 타입만 앞뒤로 이렇게 생기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보시다 또, 이쭉 갖고 가지고 드래그를 놔 있기네 메뉴가 뜨지요. 삽입은 뭡니까? 삽입은. 여기서 그대로 이 시간 막대 있는 여기서부터 삽입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삽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삽입해 보이기네 기존 있던 이미지는 삽입 된 자리 빼고 나머지만 남아있지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다음에는 이미지도 하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마우스를 갖다 놨으니 마따로 갖다 놓고 삽입이 모든 클립 이동 가면은 이거는 여기서 삽입이 되고 나머지 클립은 대신 다른 트랙에 있는 저 이미지도 다 이미지나 오디오 다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바꾸기는 여기서 바꾸기를 해봅시다. 바꾸고 보면 기존 있던 이미지 길이만큼 가져와서 드래그해야 난 이미지로 바꿔질 겁니다. 길이시는 처음 있었던 이미지 길이만큼 가져온 길이가 처음 있었던 이미지 길이와 똑같이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클립 덮어쓰기 바꾸기나 해봤고요. 클립을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하면 간단하죠. 이거 클립 해가지고 대체 누질할 부분 없어지고요. 그러고 다 없애보려고 하면 뭐 오히려 전체 선택해가지고 마술 끌어가지고 대를 해보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컨트롤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클립만 클릭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러면은 그래가 대치를 누릴 부도 없어지는데, 이때 간격 제거비, 간격을 없애고 할 것이냐, 간격을 제거하고 채우기를 할 것이냐, 제거비,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은 앞에 설명한 것 같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어서 봅시다. 간격 제거비 만들기 해봅시다. 만들어 보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이거,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 거리고 네 번 거리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려면은, 델 키를 눌립니다. 델 키를 누르려면, 간격 재개 및 채우기. 봅시다. 그걸 없어지고, 간격이 없어지고 딱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클립 제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려다가 제거 이래 해도 되고, 예, 이렇게 하면 제거하면 맨 어떠죠? 그러면 제거비 만들기를 하면 제거된 자리에 공격을 줄 것이냐, 간격 제거비 채우기는 제거된 자리에 채우기를 뒤에 클립을 다 옮기도록 할 것이냐, 제거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은 딴 채널에 있는 것도 제거되고 간격 채우기를 할 것이냐 이 뜻입니다. 예. 우측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래 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거하려는 클립을 선택해서 델키를 누르면 됩니다. 델키를 누르면 또 메뉴가 뜨죠. 똑같습니다. 간격 제거미 만들기는, 예. 이걸 지어보면 간격은 안 들어집니다. 그거면 없어지지. 딴 클립은 거의 취해집니다. 근데 간격 제거 및 채우기를 하면은, 예, 선택한 이미지가 없어지는 대신에 뒤에 끼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간격 제거 및 채우기를 해봅시다. 이러면 이렇죠. 뒤에 있는 클립이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이건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실습을 수시로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